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핵심 요약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394페이지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 두 부분을 나눠서 공부하는데, 일단 기본 전제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는 없고요.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 전제거든요. 자,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자, 교재, 그림 보시죠.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안 받았다. 그래서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죠. 자,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점이죠. 따라서 효력이 있으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못 받았다면 을은 병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양도 전대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할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이 임대차가 주택 임대차인 경우에 이 병이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항력 등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라고, 동의를 얻어서 전대하게 되면 병은 대항력과 우선면제권도 취득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요 임대차 계약이 현재 유효한 상태라면 이 주택, 이 건물, 이 토지를 사용 수익해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이나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현재 유효한 상태라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뭐할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를 얻은 거겠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는데 임대인 갑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이제 을은요,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는 거죠. 왜요? 동의를 얻어서 양도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은 그래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제가 이루어진 경우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병의 권리가 더클 수는 없다. 기간도 더길수 없고요. 또 보증금의 액수도 더클수 없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병의 권리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따라서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갑과 을이 요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어요. 임의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을의 권리를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병의 원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병의 전착권이라는 권리도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갑 등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병은 갑에게 직접 사용 수익하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다만 병이 사용 수익하고 있는 이 부동산은 을의 부동산이 아니라 갑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병은 전대인 을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전차인도 만약에 이 임대 목적물이 건물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토지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396페이지 오신 이제 뭐가 나오죠? 보증금이 나오죠. 한 가지만 잊지 말라고요. 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공제할지 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임차인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관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97페이지 오시면 임대차의 종료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해지 통고와 해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지 통고의 경우에는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고 또 해지의 경우에는 하는 순간 해지 의사 표시하는 순간 임대차가 종료 소멸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해지 통보 사유는 총 세 가지예요. 첫째,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존속 기간을 정했더라도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고려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죠.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게 되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임대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고라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지는 임대인이 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하는 경우예요. 자, 임대인이 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동의 없이 임차권의 양도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죠. 두 번째,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하는 경우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러한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임차 목적물이 임차인의 과실 없이 일부가 멸실됐고요. 그 일부 멸실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임대차 끝났고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갑니다. 자, 400페이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자, 민사특별법에서는 문제가 총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가. 근데 민사특별법은 법이 총 5개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법에서 한 문제씩 나오고 그 다음에 5개 법 중에서 하나의 법에서 2문제가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2문제, 나머지 법들은 각각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400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목적과 적용 범위가 나오죠.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특별히 보호하는 법이에요. 따라서 임대차의 목적물이 주택,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는데 박스죠. 첫째,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전체가 다 주거용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가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자, 유의하실 것은 임차인이 먹고 자고 살 수 있는 자연인이어야 돼요. 따라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외국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다만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밑에 이제 이렇게 박스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차인이 법인 임차인이 LH공사나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존속기간입니다. 아, 일단 주택임대차는 몇 년이 보장이 되죠? 2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약정을 했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임차인에게 2년 동안 살아야 될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년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만 살겠다, 그 1년 계약 기간에 유효함도 주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법정 갱신이죠. 이 요건이 조금 바뀌었는데, 자,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아, 위에 그림이라면 됐죠. 그러니까 위에 그림이 1월로 되어 있는데 2월로 수정하시고, 밑에 내용은 맞습니다. 그죠? 이게 만료 전 6월부터 1월에서 만료 전 6월부터 2월로 개정이 된 부분이니까 수정해 주시고, 자,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고요. 또 임차인이 만료 전 2월까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만료 전 6월부터 2월입니다. 자,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입니다. 법정갱신되면 우리가 전세권의 법정갱신이나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 모두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들이 되는데,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존속기간이 또다시 2년입니다. 다만 이것도 2년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2년을 살아낼 의무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월이 경과하게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402페이지 오시면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건이 나오죠. 이것도 최근에 없던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인데, 일단 402페이지 박스에 나온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갱신요건은 언제 행사하느냐.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행사합니다. 미리 행사라는 얘기죠.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그 다음에 갱신요구권은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임대차 기간이 최소한 2년이 보장이 되고, 갱신요구권은 한 번이 보장이 되는데,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또다시 2년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는 이제는 몇 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4년이 보장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한 번 갱신 요구할 수가 있고요.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가 있고요.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차권이 종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이렇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로서 2년이 추가로 보장되는 대신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20분의 1이죠.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일종의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재 402페이지 중간입니다. 첫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을 때.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을 때. 세 번째,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죠. 다시 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임차인 임대인 간에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다섯 번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이다.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여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죠. 일단 여섯 가지 사례 중에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3번과 5번입니다. 그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죠?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 또 5번, 파손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임차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할 것은 7번도 뭐 특별한 건 없죠.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해요. 왜냐하면 재건축 등으로. 근데 주의하실 것은 재건축 등으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라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덟 번째죠.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2년이 됐을 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임대인은 내가 거기에 이제부터 살련다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이 임대인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 부모도 포함되고요. 직계비속, 자식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임대인의 자식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갱신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살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해서 임차인이 다른 주택 이사가서 살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에 있죠? 8호의 사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2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면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1, 2, 3이 있는데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입니다. 첫째,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산 월차임의 차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고 있던 환산 월차임과 그 다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그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셋 중에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출자라는 게 높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주택 임차인은
만료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유로 거부할 수가 있는데 특히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부모, 임대인의 자식이 직접 거주하려고 할 때에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롭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셋 중에 큰 금액이다. 첫째,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 두 번째, 환산월차임의 차액, 차액의 2년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중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4페이지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죠. 일단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겨요. 자, 이길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의미는 뭔가요? 주택임차권이 경매가 됐을 때 그 소멸되는지 여부를 그 이길가 기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을 한 이길, 다음날 0시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주민등록이 정확해야 되는데 뭐만 정확하면 되느냐?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따라서 전입신고만 정확하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고요. 전입신고만 정확히 됐다면 전출신고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다른데 다가구주택은 집업만 정확하면 돼요.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되고요. 동호수가 잘못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다세대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지만 대항력이 인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택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임차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전 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양도, 양소가 이루어진 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두면 전 소유자인 양도인인 주택임대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06페이지 오시면 보증금의 회수가 나오죠.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게 됐습니다. 대항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우선변제권 인정된다는 말은 결국은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면 이길날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그 이길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주택임차권의 소멸 여부가 결정되는 거고요.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하고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박스 내용입니다. 첫째,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한 번 증액이 있은 후에는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택 임차인의 상가 건물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필요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청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목적물을 반환해줘야죠.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서 전세권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집을 비워주지 않더라도 반대 의무에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이 없더라도 주택임차인이나 상가건물임차인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겁니다. 여기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의 태도고요. 그러면 주택임차인 언제 그 목적물을 반환하면 되느냐? 결론적으로 실제로 보증금을 수령할 때 목적물을 반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소액보증금의 보호인데 정당한 명칭은 뭐냐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는 걸 우리가 소액보증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입니다. 박스에 금액이 나와 있는데 금액은 변동되는 것이니까 암기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잊지 말 것은 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그 소액보증금의 범위가 목적물의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주택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이라면, 다시 말하면, 그 주택이 남의 땅에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철거될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주택 임차인은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나오죠. 자, 핵심 강의 노트 박스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누가 청구하느냐?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떠냐? 만약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없던 사람이라면 생길 것이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더라도 대항력권이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요 임차권 등기 명령 뒤에 그 비용은 다 누가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시행관계죠. 보증금의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앞에서 했지만 아울러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임차권의 승계입니다. 일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기본 전제. 다만 임차인이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거나 또 상속인이 있더라도 공동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습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 승계받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있지만 가정 공동 생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계받는 경우에는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게 되고요. 만약에 승계받기를 싫다면 3에서 1월 이내에 한달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임차권 승계를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제도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요런 제도 없고요. 전세권에도 요런 제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